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건데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지적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을 정리하고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박수가, 국민의힘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소환한다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며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어넣고 사과 한마디 없이 큰 결단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와 구속영장이 오면 응하겠다는 모습은 모렴치의 극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 내부로부터의 퇴진 압력, 사퇴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려는 의도로. 정의당 역시 만시지탄이라며 방탄정당에 오명을 싣고 혁신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는 오늘 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본격 활동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A 뉴스 김순철입니다.